연애하고 싶니? 네. 진짜? 네. 이 분위기 좋아? 아니요. 왜 이렇게 행복해? 자, 어떤 고민이 있어서 왔어?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이성관계가 조금 어려워서. 네. 어떻게 하면 여자친구 사귀나? 네, 네. 네. 나는 여자친구 사귀는 법 가르쳐주는 사람 아니야. 근데 제가 그러니까 왜 그렇게 느끼냐면요. 좀 집착이 있다는 걸 아는데 그 뭐라 해야 돼? 거부감도 같이 들고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관심이 있다고 느껴지면은 집착이 막 드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 다른 사람들 보면은 막 그런 게 잘 안 생겨가지고 네. 자 이제 미팅이야. 네. 내가 여자 헤라 씨. 네. 씨. 네. 만났어. 찻집이야. 네. 아,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는 길 안 불편하셨어요? 아, 조금 불편했어요. 차가 조금 막혔어요. 아, 차 타고 오셨어요? 아. 차 먼저 시키시죠. 아, 저는 네. 카페라떼 먹을래요. 아, 카페라떼. 따뜻한 거. 따뜻한 괜찮아요. 거요. 아, 따뜻한 거 제가 주문할게요. 제가 카페에서 일해서 커피 되게 좋아하는데 혹시 커피 좋아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저를 두려워하시나요? 그러니까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그런 감정이 좀 올라온다 해야 되나? 수치당할까 봐 무섭고. 네. 그게 올라올 때 어떻게 하고 있어? 수치당할까 들어올 때요? 그냥 아닌 척하는 것 같아요. 지금 봐. 계속 네. 버리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나를 똑바로 안 쳐다보고 계속. 네. 계속 눈을 네. 딴 데로 쳐다봐. 그럼 여자는 무시당하는 기분이 네. 들고 네. 굉장히 수치스럽고 네. 여자한테 다 주고 있네. 수치와 두려움을. 네. 본인이 수치당할까 봐 두렵고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악이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네. 그거 느껴. 네. 이 여자한테 버림받을까 봐 두렵잖아. 네. 그거 인정하고 느껴요. 느끼면서 네. 다시 합니다. 제가 좀 소개팅도 처음이고 자. 네. 내 눈을 보고 네. 피하지 말고 네. 눈치 보지 말고 네. 자. 제가 소개팅이 처음이라서 좀 서툰데 좀 재밌게 한번 네. 오늘 자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하시는 일 어떻게 되세요? 저는 회사원이에요. 아 혹시 어떤 쪽 회사를 다니세요? 아니 뭐 이렇게 꼬치꼬치 물으세요. 아. 커피랑 빨리 가져오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연애하고 싶니? 네. 진짜? 네. 이 분위기 좋아? 아니요. 왜 이렇게 행복해? 아니요. 왜 해? 이런 분위기 느끼려고 해? 되게 네. 되게 두렵기만 해. 네. 두렵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막 계속. 네. 그러니까 여자가 수치 주고 무시해도 그냥 두렵고 그냥 공손하게 대해도 두렵고 왜 그렇게 두려운데 왜 그렇게? 그러니까 약간 어렸을 때부터 좀 생각해보면 좀 엄마한테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렸을 때 집에 안 계셨을 때가 있는데 엄마 혼자서 이제 저랑 저희 누나 케어하셨는데 엄마가 약간 막 좀 은연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막 뭐 약간 뭐 엄마가 없으면 어떡할래 이런 식으로 좀 말을 했던 게 기억에 남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네. 네가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은 목적 네. 행복하고 여자친구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야. 네. 집착하는 거야. 네. 그 애기가 엄마한테 네. 버림받을까 봐 두려웠어. 어릴 때. 그렇지? 네, 네. 그래서 엄마에 대한 집착이 생겨. 여자에 대한 네. 집착. 네. 그 집착이 이렇게 두렵고 그런데 네. 뭔가 안심이 돼. 이 여자랑 있으면 이렇게 집착하는 애기가. 여자가 지켜줄 거라고 생각해. 네. 여자는 어떨까? 되게 힘들고 떼어내고 싶지. 나한테 매달리니까 애기가 나 지켜줄 거지? 나 무서워. 나 무서워. 이러고 있다고 네 애기가. 네, 네, 네. 그러면서 뭔가 안심을 하고 그 여자한테 매달려 있으니까 여자는 얼마나 무서워. 행복하려고 만나는데 두려움에 벌벌 떠는 애기가 무의식에서는 이렇게 나를 집착하고 있어. 네. 좋겠냐고. 근데 너는 두려운데도 이 여자랑 있으니까 뭔가 안심이 되는 게 있지? 네, 네. 엄마를 투자해요. 여자를. 죽을 것 같아. 네. 엄마가 없으면. 엄마한테 버림받으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아기가 납니다. 아기가 납니다.
엄마에게, 엄마에게 집착하는 아기가 납니다. 엄마에게 집착하는 아기가 납니다. 여자를 엄마로 투사해서, 집착하는 아기가 납니다. 집착하는 아기가 납니다. 죽을까봐 두려워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집착하는 아기가 납니다. 알겠어? 네. 자, 집착해봐. 이제 내가 엄마야. 집착해봐. 엄마 밥 줘. 엄마 어디 가지 말고 나랑 오늘 좀 같이 놀자. 어? 같이 오늘 어디 놀러 가자. 놀이공원 가자, 엄마. 네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봐. 엄마한테요? 야, 엄마가 맨날 약간 내 미워하는 것 같이 느껴져. 너. 자, 따라해봐. 네. 엄마. 엄마. 나 버리지 마. 나 버리지 마. 엄마. 엄마. 나 버리지 마. 나 버리지 마. 엄마가 버리면. 엄마가 버리면.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너무 같아.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엄마가 버리면. 엄마가 버리면.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엄마 나 버리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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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네 목소리 들어봐. 이렇게 하고 있지. 네. 엄마 나 버리지 마. 느낄까봐 무서워. 집착을 느낄까봐. 이게 집착이 있는 거냐 이 녀석아. 봐. 엄마 나 버리지 마. 엄마 나 버리지 마. 집착을 느껴야 되는데 안 느끼려고. 내 목소리 들어봐. 네. 엄마 나 버리지 마. 이게 나와야 돼. 집착이 나와야 돼. 간절함. 다시. 엄마 나 버리지 마. 더. 엄마 나 버리지 마. 엄마 제발 나 버리지 마. 엄마 나 제발 버리지 마. 엄마 버리지 마. 엄마 버리지 마. 나 제발 버리지 마. 엄마 너무 무서워요. 엄마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버림받을까봐. 버림받을까봐.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엄마 나 버리지 마. 엄마 나 버리지 마. 엄마 나 버림받을까봐 너무 무서워. 엄마 나 버리지 마. 버리지 마요 제발. 엄마. 엄마. 나 혼자 있기 싫어. 나 혼자 있기 싫어요. 나는 친구들처럼 엄마랑 같이 있고 놀고 싶은데 엄마. 엄마 나 버리지 마요. 아? 지금 이렇게 울고 있는 애가 애기지? 네. 어른이 아니지, 그치? 얘가 여자친구를 원하는 거야, 집착하려고. 그럼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봐. 애기랑 사귀기 싫지? 그거 네 인기 없는 거야. 이 애기 마음을 인정하면 할수록 네가 남자가 돼, 어른이 돼. 그럼 여자랑 같이 있을 때 네가 두렵지가 않아. 이 애기가 안 올라온단 말이야. 이걸 많이 느껴야. 그래야 여자도 안정감을 찾고 남자랑 사귀고 싶지. 애기랑 누가 사. 그리고 애기가 나한테 매달려서. 그거 좋겠냐고. 그치? 이 마음 이제 알았지? 이거 많이 이거 인정해야 돼. 너 어릴 때 이 마음 많이 느꼈구나. 근데 이걸 표현을 안 했어. 엄마한테. 그치? 했어야 돼. 아, 엄마 나 버리지 마. 엄마 딴 애들처럼 나도 엄마랑 있고 싶어. 이래야 되거든. 엄마가 너 엄청 버리고 돌아다녔네. 그치? 애를 갖다 너무 버려서 애가 이게 분리불안이 생겼어. 그게 엄마에 대한 집착이 생겼는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엄마한테 집착할 수 없잖아. 애기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여자를 대신에 그 애기가 올라와서 여자에 집착하는 거야. 같이 있으면 두렵고 그래도 이렇게 매달려 다니는 거야. 그럼 조금 안정이 있거든. 안 그러면 너무 무섭거든. 집착하는 너 봤어? 걔 마음이 어때? 그 건우가. 집착할 때요? 응. 뭔가 매달리는 그런 느낌. 응, 매달리는데 너무 두려워서 매달리지? 좀 그런 것 있는 것 같아요. 예, 두려우니까 매달리지. 버림받을까봐 두려우니까. 두렵고. 근데 그렇게 매달리는 동안은 좀 뭔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애기 마음이 대박. 그리고 그걸 사랑이라고 느껴. 그게 사랑받는 것 같아. 사랑이 아니잖아, 그치? 근데 사랑이라고 느껴. 여자한테 그걸 주는 거야. 막 매달리는 에너지를 줘. 여자는 힘들고 사랑이 아니지. 다시 집착. 엄마 딴 데 가지 말고 오늘 좀 내랑 같이 있고 내랑 좀 놀러 가고. 나 혼자 있기 싫어 엄마. 나도 그냥 다른 애들처럼 같이 가도 놀러 다니고 싶고 그렇단 말이야.
나도 그냥 혼자 있는 거 지겹고 맨날 혼자 내 혼자 공차고 혼자 놀고 이제 지겨워. 나도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엄마랑 아빠랑 그냥 같이 놀러 다니고 싶고 그러고 싶어. 버림받을까 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무관합니다.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엄마에게 집착하는. 엄마에게 집착하는. 무관합니다. 무관합니다. 두려워요. 두려워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요. 버림받을까 두려워요. 버림받은. 버림받는. 아픔 보는 것이. 아픔 보는 것이. 두려워요. 두려워요. 버림받을까봐. 버림받을까봐.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아기 마음이 접니다. 아기 마음이 접니다. 두려워요. 두려워요. 엄마. 엄마.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요. 버림받을까 두려워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요. 버림받을까 두려워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요. 버림받을까 두려워요. 두려움 나가는 거 느껴지니? 근데 이게 약간 버림받을까 두려움이 좀 잘 안 느껴지고 수치심이 먼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당연하지. 네. 네가 버림받을까 봐 네. 두려운 너를 네. 수치스럽다고 하도 네. 버려서 지금 그게 올라왔는데 네. 수치가 먼저 나가는 거야. 그게 나간 다음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이 나가. 근데 입에서는 막 얼음도 나가는 거 보니까 같이 막 섞여서 나가는 거야 지금.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죽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 마음과 함께 수치가 네. 그 마음이 수치스럽다. 아닌 척하는 게 뭐야. 네가 여자 만나서 되게 두려운데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그 애기를 수치 주잖아. 아닌 척하잖아. 그치? 그 수치가 나가는 거야. 그게 엄청 많이 나가야 되는데 네 기억 속에 엄청 많이 저장돼 있어. 기억 버리기를 많이 해야 되거든. 그래서 네가 그 영채마을에 홈페이지에 가면은 3박 4일 네. 막개명이 있거든. 거기로 와. 네. 거기로 오면은 초참자의 기억버리기라는 걸 가르쳐줘. 그걸 엄청 많이 해야 돼. 어린 시절에 엄마한테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엄마가 버린 건우의 아픔과 두려움 보는 걸 많이 해야 돼. 그걸 많이 하고 그래서 네가 딱 그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이 완전히 분리돼서 여자를 보면 여자를 딱 보면 어때? 봤을 때요? 처음에 올라오는 막. 그냥 약간 좀 내를 좋아하나? 호감 있나 이런 생각. 집착이 바로 올라온 네. 거야. 네. 저 여자가 나 좋아하지? 하면서 집착해. 무조건. 네. 일단. 네. 근데 그 다음에 두려운 거야. 네. 버림받을까 봐. 엄마 뭐 엄마를 투사하는 거니까. 그치? 엄마랑 비슷하게 생긴 여자를 좋아할 거야. 암만 네가. 그리고 너 아빠나 엄마한테 맞은 적 있니? 엄마한테 그냥 어렸을 때 체벌 심하진 않은데 맞은 적은 있어요. 심하게 맞진 않았고. 네. 네. 근데 왜 눈이 이렇게 돌아가 있어? 모르겠어. 몇 남 몇 녀 중에 몇째지? 누나가 있고 제가 막내. 몇 살 터울이야? 두 살이에요. 누나가 너 때렸어? 많이 싸웠죠. 많이 싸웠지? 네. 네. 그러니까 누나로도 투사하네. 네. 여자들이 그치? 네. 엄청 무섭네 그치? 네. 누나하고 싸운 것도 그거 기억버리기를 많이 청산해야 돼. 네. 엄청 무섭네. 네. 누나 때리지 마. 네. 누나, 누나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누나, 누나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사랑해줘. 나 사랑받고 싶어. 나 사랑받고 싶어. 누나, 누나 나 버리지 마. 나 버리지 마. 나 버리지 마. 나 버리지 마.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누나, 누나 살려주세요. 살려줘. 누나, 누나 살려줘. 살려줘. 누나 제발 무서워. 누나 좀 나한테 욕하지 말고 좀. 제발 나 좀 잘 봐줘. 왜 맨날 나한테만 뭐라 그러고. 너무 무서워 누나. 나도 누나 동생인데 너무 무서워. 누나 맨날 다른 애들한테는 잘해주면서 왜 내한테만 못하게 구는데. 너무 무서워 누나. 너무 슬프고 너무 서러워 누나. 나 좀 살려줘 누나. 나 무서워. 무서워 누나. 나 좀 살려줘. 무서워. 무서워. 자. 한테 처방전 내려줍니다. 네. 너는 당분간 네. 수절을 해야 되겠어요. 네? 여자를 사귀면 안 되겠다 아, 이 말이야. 네. 왜냐면 너는 여자를 사귀면 가스라이팅 당해. 아, 네. 여자가 시키는 대로 다 할 거야. 너 그거 알지? 네가 시키는 대로 네. 다 할 사람이라는 네. 거. 네. 죽으라면 죽을 거야 너는 아마. 응? 너 계곡 살인 사건 알지?
뛰어내려! 그러면 뛰어내려. 그 남자가 너야, 이 바보야. 힘이 약한 여자래도. 여자가 너무 두려운데, 두려우니까 또 집착해. 왜냐하면 네 무의식 속에 여자는, 자, 여자가 강자야, 남자가 강자야. 네 느낌을 얘기해봐. 지금은 뭔가 여자가 강자인 것 같아. 여자가 강자야. 네. 절대적인 강자야. 네. 네. 이게 육체의 힘이 아니지. 그러니까 네가 여자를 보면 엄청 의지하고 싶고 근데 엄청 두려워.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해서 가스라이팅 당한단 말이야. 죽을 수 있다고. 그 걔가 누구냐면 여자가 두렵고 여자가 세다고 생각하는 애가 애기. 어릴 때 엄마가 너 엄마한테 엄청 버림받아서 여자를 보면 엄청 절대적으로 나를 버려서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누나를 보면 때리고 욕하고 해서 수치당하고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그 애기. 그 애기가 지금 통으로 장악하고 있어 너를. 그 애기 마음을 많이 느끼고 청산에서 분리가 돼야 그 다음에 가스라이팅을 안 당해. 네. 여자한테. 네. 지금은 집착하는 거야. 네. 여자 사귀고 싶은 게 매달리고 있는 거야. 큰일 나. 정신을 차리고 일단은 수행에 와서 기억버리기부터 배운다. 그래서 그 여자로부터 해방돼야 돼. 연애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습니다. 해봤어? 한 번. 네. 오, 했는데 결말이 어떻게 안 좋았어요. 됐어요? 어떻게 안 좋았어? 제가 좀 배신을 당했어요. 배신당했다는 거야? 버림받았어? 네. 그건 당연한 결말이야. 누구 어떤 여자든지 너를 갖다가 가지고 놀다 버려. 애기니까. 애기를 어떻게 사겨. 마지막에 여자가 뭐라고 했어, 너 보고? 그냥 뭐랄까. 그냥 좀 서로 그냥 흐지부지하게 그냥 그렇게 끝나가지고. 네. 헤어지는 액션도 없이 그냥 헤어졌어? 네, 네. 네가 매달리지도 않았어, 이렇게 집착이 있는데. 네, 네. 왜? 저도 좀 그러니까 먼저 그쪽에서 저를 속여가지고 제가 좀 배신감을 크게 느껴서 제가 먼저 정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뭔가 좀 많이 그때는 마음이 그거 됐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서로 그냥 흐지부지 된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만약에 그 여자가 헤어지자고 네가 했는데도 만약에 싫어? 안 헤어질 거야. 그냥 만나. 만나! 만날 거야, 안 만날 거야? 만날 거야, 안 만날 거야, 다시?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이렇게. 센 여자 만나면. 네. 무섭지? 무서우니까 하게 되지, 그치? 다행히도 아주 센 여자는 안 걸렸네. 센 여자 걸리면 이렇게 돼. 그냥 무서워, 여자를 보면. 남자를 보면 어떠냐? 남자요? 남자는 안 무서워? 남자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런 게. 두려움이? 네. 여자가 더 무섭고. 네. 네 직장에 그럼 상사는 누구야? 여자예요. 네. 뭐라고 불러? 그냥 호칭 부릅니다. 그냥 점장님, 매니저님께서. 네. 자, 점장님이야 내가. 네. 네. 그럼 점장님은 널 뭐라고 불러? 그냥 거시라고. 거시. 네. 혹시 배달 갔다 왔나? 아, 네, 갔다 왔어요. 네. 매장 청소는 좀 했어? 네네, 했습니다. 똑바로 해야지.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청소하고 가.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마음 올라와요? 그냥 뭔가 좀 짜증나는 것도 조금 있는데 그냥 해야겠다는 마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두려움이 항상 올라올 거야. 네. 그 점장님한테. 네. 근데 네가 안 느껴주네, 지금 보니까. 네. 그냥 해야겠대. 참고 있네?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애기 마음 느껴줘야지. 응? 네. 오케이, 따라합니다.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아기가 납니다. 아기가 납니다. 엄마에게 집착하는 아기가 납니다. 점장님을 보면 항상 이거 느껴줘야 돼. 네.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기 네. 마음. 네. 그거 자꾸 버리고 있어. 본인이 지금 그 아기로 살고 있구만. 네. 머리로만 나이 몇 살에 누구지 실제로는 그 아기가 살고 있단 말이야. 네. 아기 마음 느껴줘야 돼. 네. 알겠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아기가 납니다. 오케이. 그 마음 느끼다가 네. 영체말로 와요. 네. 맞게명.